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의 여러분들의 성과를 과정 중심 평가로 여러분들이 지난 14주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파이널 PBL 리포트 발표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주한 군이 5에서 10분 정도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재부품융합공학과 이주환입니다. 네, 최종 PBL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이제 참여평가, 자기평가, 계획성 트로트, 그리고 저희가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주로 토론하고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해봤고요. 네, 5장은 이제 프로젝트 제안서고, 6장은 이제 최종 파이널 코멘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1장에서는 제가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인데요. 네, 위에 지금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평가 때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주차부터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각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 학습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 그냥 도함수만 그동안 다뤘으면은 이계 도함수가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계 도함수의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래프들에 대해서 변곡점을 찾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미분을 이용해서 선형근사를 배웠고, 이런 선형근사를 반복함으로써 뉴턴의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방법을 이제 반복적으로, 선형근사를 반복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근사해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저희 AI 인공지능에서도 경사각방법이라고 뉴턴의 방법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이 근사각, 기울기가 가장 낮은 쪽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도함수와 부정적분,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정적분의 넓이, 그리고 성질, 그리고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그리고 이번 학기에 좀 제가 새롭게 알았던 건 이상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극한으로 정의되는 적분은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적분으로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이제 x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 정적분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a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무한대를 t로 치환을 하고, 네, t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주면은 이제 이 정적분으로 정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넓이와 부피, 호의 길이. 넓이는 많이 구했었는데 이제 부피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매개 변수 방정식에 대한 넓이, 부피, 그리고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극좌표와 극방정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수 있었는데요. 아래 식처럼 이제 저희가 직교좌표 x, y에 대해서 극좌표를 변환하고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변환할 수 있었으면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접선의 넓이, 호의 길이, 그리고 수열 급수,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 이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제 다섯 가지 양항 급수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판정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제 일반 급수에서는 두 가지의 판정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변수 미적분학 때 이제 활용이 될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린 급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인상 깊게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인데, 네, 아래와 같이 이제 아크탄젠트 그래프가 있는데, 아크탄젠트 함수의 경우 이0 부근이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제 뭐 겹치는 요 삼각형 겹치는 부분이 이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여기 2파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인데 이런 부분을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이제 2파이까지 잘라서 이제 곱셈을 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좀 학우들과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다여섯 가지 정도의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네. 제가 처음에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BPBL 보고서는 354페이지로 총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활동한 내용은 총 115회고, 질문 15회, 파이널라이즈랑 이제 요약 활동에 대해서 10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8주차부터 13주차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단어로 좀 나열을 해보았고요. 네. 우선 제가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미적분학의 다양한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좀 토론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세이지 코드로 이제 누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아크 탄젠트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그냥 코드를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안 풀리는 문제들에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수학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를 좀 더 모듈화함으로써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성찰 노트를 쭉 준비를 했고요. 네,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장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요약하고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거듭 제곱 근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과 이제 수렴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지금 어딘지 잘 페이지를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꼭 보여주고 싶은 거면 그냥 저기 F3 눌러서 검색해요. 찾기에서 네, 이 부분은 박경환하고 좀 같이 토론을 박경환하고랑 이제 전용준하고도 같이 토론에 참여하고 활동을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거듭 제곱 근수에 대해서 아래 있구나. 네, 우선 거듭 제곱 근수는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된 이제 식에 대해서 x에 관한 거듭 제곱 근수 또는 몇 급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듭 제곱 근수에 대해서도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항급수에서는 이제 비판정법을 사용하는데 그 비판정법을 이제 이 거듭제곱근수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판정법은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값에 대해서 이제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으면 이것은 수렴을 하고 이 p 값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r 값 수렴 반지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 값이 0이면 이게 이 거듭 제곱 근수는 발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무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제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래와 같이 이와 같은 식을 그 위에 비판정법을 통해서 이제 코드로 짜고 이제 좀 문제 해결을 한 예시인데요. 네. 아래와 같이 이제
R값이 요 RHO가 이제 3으로 나오는데 이를 역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수를 취함으로써 수렴 반지름이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었고 이제 이 해당 거듭제곱 근수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그 안의 구간에서는 수렴을 하고 그 외에는 발산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로라고 읽고 올라가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수렴 반지름이라고 한데 오타가 있잖아요. 반지르이라고 저기 타입을 쳤는데 보통 보고서를 낼 때는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그뭐 처음 만들 때는 뭐 오타도 있고 뭐 대충 포맷도 엉터리여야 또 상관이 없고 한데 마지막에 제출할 때는 스펠 체크를 꼭 해서요. 스펠 체크를 하고 포맷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게 파이널 버전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스펠 저기 오타 있고 그리고 오류 있거나 뭐그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다 감점 대상이니까 아, 네. 꼭 보고서 만들거나 뭐 마지막 버전 낼 때는 꼭어그 스펠 체크하고 포맷 맞추고 그다음 정보 개인 정보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마무리합시다. 쭉 가서. 네, 수정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따가 또 같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PBL 보고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좀 길게 작성을 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알던 수학은 이제 좀 문제를 꼬아서 좀 헷갈리게 출제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코딩을 이용한 미적분 학습을 통해서 이런 꼬는 문제가 아닌 이제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해를 하고 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더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좀 수학이 쓰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좀 입으로 말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수학이 더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강좌의 원래 의도가 수학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얘기하자,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또 물어본 것에 대해 답을 주고 또 추가 정보를 찾고 그리고 문제도 기본적으로 오픈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개인별로 저기 난이도도 그 본인이 선택하고 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도록 하게 하는 오픈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답도 형식도 그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게 해서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게 골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취지에 맞게끔 잘 해줬어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이라는 것이 이 펜과 연필로 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리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양쪽이 다그 이해하는 사실 변호사가 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논리적으로 뭐그 양측이 다 이해가 되게끔 거기서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 그뭐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저기 어그리하고 그리고 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그 사이 그런 이제 그런 접근이 사이언스라 그래서 그뭐 저기 과학이라는 게뭐 폴리 그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내추럴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그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도 다그 사이언스 기반의 학습이 저기 연구가 진행되는 그 이유도 다 같은 거예요. 아주 그 논리적으로 그러고 그 전개돼서 그 얻어진 결론이 오류가 없는 그런 학문을 하는 그 시작이 수학 과목이에요. 그래요. 자, 지금 그저뭐 제일 먼저 발표한 이주환 씨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있으면 주세요. 패셔널 커멘트.